일단 따라 나서긴 했는데 대체 여긴 또 어딜까요? 여기는 뭐예요? 에? 여기는 뭐예요? 그냥 말이 놔갖고 거기서 해놨어요. 마치 슈퍼라도 옮겨놓은 듯 온갖 식자재로 가득한데요. 이거는 언제 뜬 거예요, 쌀이?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한 30년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네? 30년 묵은 쌀이라고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는 쌀이며 밀가루까지 죄다 오래 묵은 것들 뿐인데 심지어 유통기한조차 확인 불가. 기때미량. 그럼 대체 먹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아, 괜찮네. 아무튼 안 해. 먹어. 네? 먹는다고. 먹어요? 어. 아니, 그 밀가루 진짜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 밀가루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었어. 10년? 그렇게 됐어. 또다시 방독면을 쓰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나무 다 차버린 게 연기하게. 불과 연기 속에서 완성된 오늘의 메뉴는 바로 꽁치 수제비. 연기가 피어오른 만큼 맛있어야 할 텐데요. 아,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먹어봐야 맛이 있는가 없는가 알 게. 먹겠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요리를 제작진에게도 나눠주시긴 했는데 10년 묵은 재료라니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걸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맛이 어때요? 맛이? 맛있네. 맛있는데요? 맛있다 가네. 생긴 건 좀 그렇지만 맛은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요리는 배우셨어요, 할아버지? 이것이 뭐 요리가니? 양념 넣어갖고 이거 넣고 해먹지. 마늘도 안 들어간디. 할아버지의 5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끼 식사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솔잎을 챙기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솔잎으로 그릇 닦는 건가요? 예. 예, 뭐인지 아요? 천년 세대예요. 어떤 게요? 예, 솔잎이. 수세미도 세제도 없이 솔잎 하나면 설거지 끝. 한 입으로 닦으면 잘 닦아지고 지름기도 없어지고 지름기 하나도 없어. 잘 닦아졌어. 꽁치 기름이 잘 닦이긴 했네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남자가 또 산길을 나섰습니다. 대체 뭘 하나 했더니 웬 냄비를 내려놓는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밤중에 웬 냄비? 내려라, 바깥에 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멧돼지 밥 들어. 멧돼지 밥이라고요? 근데 멧돼지 밥을 왜 주시는 거예요? 멧돼지 밥을 줘야 파를 안 파먹게. 밥을 안 주면 진짜 파먹겠다고. 파 이만하면 멀쩡하지 않아. 아, 정말 잘 자라 있는데요. 근데 왜 밤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오니까. 멧돼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남자.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터득한 산중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제 나 잘 거예요. 내려가.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예.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할아버지? 털어놓으세요, 자지. 네? 털어놓으세요. 아, 불 같은 건 안 켜시고? 불은 안 켜. 촛불 같은 거 안 켜세요? 안 켜. 왜 안 켜세요? 그냥 자버리지. 산에 어둠이 내리면 그때가 바로 잠자리에 들 시간.
할아버지 벌써 주무신다고요?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해는 먹으면 자. 할 일 없은 게. 잠은 일찍 자.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하늘에서 사는 게 짐승들 오고 개 짐승들 오고 나무 오고 그것으로 주미를 붙이고 사는 것이지. 산속 생활 하시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나무 같은 거 새서 떼고 올라댕기하고 그게 고생스럽고 물질다 먹고 그런 거 그것이 고생스럽고 여기서 사는 것은 마음은 편해. 누가 성가시를 깬 사람이 없던 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무세요. 예. 예. 말이 쉬워 50년이지 말벗 하나 없이 그 세월을 홀로 지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대체 왜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지내는 삶을 고집해 온 걸까? 다음 날 남자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뭘 하고 계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아버지! 지금 하시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육군 터드 체조. 예? 육군 터드 체조. 예? 육군 체조요? 직업군이셨어요? 직업군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14년.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이사단. 이사단? 그럼 전역할 때는 계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중사령이었는데. 1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면서 익힌 것들이 산 생활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스로 수공을 싸가지고 문대면은 피부에 좋다 그러더라고. 숱이 좋아요? 네. 산에서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관리라는 남자. 이번엔 가위로 면도를 시작합니다. 혹여 다치시진 않을까 걱정까지 되는데요. 이리 와봐. 카메라 이리 갖고 와봐. 예? 잘 보이세요? 응. 아이고 카메라를 거울 삼으셨네.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할아버지? 응.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다 없죠. 다 잘랐어. 거울 같은 건 없으세요? 없죠. 거울과 더 필요하시잖아요. 단톡에서 거울이 무슨 필요 있죠?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카메라 올려. 안 보이잖아요. 아니 알았어. 잘 보이세요 이제? 응. 아이고 깔끔하구만. 아이고 고맙구만. 몸 단장도 마쳤겠다. 다음 일과는 또 뭘까요? 얼마쯤 지났을까? 양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나는 남자. 밝히라고. 예? 밝히라고. 일 나오라고. 이거 보라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왜요? 어? 이게 뭔데요? 인문통. 그럼 이게 변기? 할아버지 화장실인데 칸막이도 없네요. 이 산 쪽에서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칸막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근데 이걸 왜...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봐. 예? 지켜봐. 대체 무얼 하려는 걸까 싶던 그때 집 주변 곳곳에 뿌리기 시작하는 남자.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인분을 뿌리면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산짐승이 안 온다 이거죠. 무엇 하나 이유 없는 게 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는 산중 생활. 그의 일과는 지난 50년간 체득해낸 그만의 생존법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고구마를 항아리에 따로 보관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귀 때문에 귀가 물어간 게 예, 항아리 속에 들으면 못 물어간다고. 아... 아무래도 식량이 풍족하지 않은 겨울 미리 캐놓은 고구마를 잘 보관해뒀다가 아침거리로 삶는답니다.